저희 매장은 요리로 미임을 표현한 세상 하나뿐인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5년 전부터 오마카세를 선보였고 6개월 전부터 특별한 밈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짤들을 하나의 플레이트에 담아낸 요리입니다. 고객분들께 다양한 요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리적 가격에 획기적인 밈 종합 선물 세트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사시미 6종 숙성회고요. 밈 9종 식사를 제공합니다. 코스와 박스는 식사의 방식과 구성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모든 메뉴는 기본에 충실한 정성과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성적인 부분에서 밸런스와 조화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박스와 도마 모두 되도록 자연에서 오는 우드 소재와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부제는 봄이 오는 소리이고요. 되도록 한 달 한 달 새로운 초밥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셰프로서, 화순 군민으로서 제 자리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 카페는 이제 정원도 넓고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도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화순 특산물 더덕이랑 복숭아랑 딸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카페가 화순에 있어서 이제 먼저 접하게 됐는데 질도 좋고 품질도 좋고 맛도 좋아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굵은 소금이랑 설탕으로 이제 더덕을 먼저 절이고 20분간 데쳐가지고 썰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쌉싸름 맛은 좀 덜하고 풍미는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더덕은 이제 처음에 손님들이 좀 꺼려 하시는데 맛 보여드리고 맛있다고 하셔서 많이 드시고 계세요. 더덕 날 때는 저희가 더덕을 이제 꿀이랑 또 갈아가지고 청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카페랑 이제 그 차이점을 주려고 막 찾다가 꽈배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케이크나 여러 디저트들에서 이제 변형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정원도 넓고 애견도 동반 가능하니까 봄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은 초대 창업주인 어머니로부터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교육을 통한 배움으로 나주식 돼지갈비 전문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주배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나주식 갈비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좀 친환경적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좀 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제 2세 경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듣는 이야기가 내가 먹기 싫은 건 남한테도 주지 말아라 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그런 뜻을 이어가고자 해서 이제 국내산 고기를 사용하고 다른 재료들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갈비는 판에다가 구워서 연기나 기름이 발생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먹기가 힘든데 저희는 이제 주방에서 조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기나 이제 기름이 튀지 않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냉면을 저희가 직접 반죽하고 직접 볶기 때문에 냉면이랑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 그게 좀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볶음밥은 나주식 갈비를 드시고 남은 양념 가지고 주방에서 다시 볶아가지고 나오는 건데 갈비에 그 남은 양념이 좀 깊은 맛을 좀 낼 수 있어가지고 거기 양념에다가 밥을 볶으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이제 2세 경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2세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에서 곰과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귀엽고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저랑 저희 남편의 성격을 캐릭터로 따서 만들었어요. 천연효모 중에서도 노안 미나리를 이용해서 만든 효모가 들어가는데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 맛도 좀 더 깔끔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나주를 대표하는 것 중에서도 제 고향이 나주 노안이라서 노안에 있는 미나리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식빵은 또 이제 탕종이라고 해서 풀반죽을 넣거든요. 훨씬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식빵이고 미나리 효모가 들어가는 빵은 대표적으로 야옹 식빵이랑 깜빠뉴 그리고 바게트 식빵 에삐 치아바타 이렇게가 되는데 빵 맛이 잘 느껴지는 그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빵들의 미나리 효모를 사용을 하고 있고 스프레치즈 케이크를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대중적인 디저트가 아닌 그래서 아 그냥 혼자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거의 3개월 좀 넘게 걸렸다고 보시면 되세요. 맛은 대표적으로 바닐라가 가장 대표적인 맛이고 그 다음에 쇼콜라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식빵은 우유랑 잘 맞아요. 보통 어떤 우유랑 먹어도 잘 맞고 그리고 식빵을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저희가 초코펜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초코펜으로 야옹 식빵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면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수플레 치즈케이크는 반드시 냉장, 차갑게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 수플레 중에서도 쇼콜라는 살짝 냉동을 한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좋아요. 초콜라나 고구마, 바닐라 셋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잘 맞습니다. 제가 나주에서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향후 3년 안에는 빵집 하나 더 만들어서 느리게 가는 느림빵집이라 그래가지고 노인분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천천히 빵을 만들어가는 천연 발효 빵 전용 빵집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 가게는 담양의 대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죽순 닭국수라고 순을 고명을 올려서 이렇게 닭국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순 우렁이 무침이라고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놨습니다. 담양에는 죽순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식감이 좋고 사용하기 좋은 군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색 있는 면을 만들기 위해서 죽순을 삶아서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서 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고퀄리티의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밀로 직접 국수면을, 생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약재가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닭하고 채를 잘 어울리는 능이버섯을 사용해서 기름기를 많이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시는 것보다 한 1분이나 30초에서 1분 정도 후에 저하고 후에 드시는 게 면에 육수가 배어서 더 맛있습니다. 이 죽순으로 해서 제가 이 담양을 좀 널리 알리고 저희 가게도 알리고 앞으로의 이 죽순 요리를 조금 더 키워서 더 개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담양에서 대나무를 활용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가게입니다. 대나무 죽빵, 대나무 화과자, 대나무 양갱, 대나무 식혜, 그리고 팬더 마카롱, 대나무 마카롱을 팔고 있습니다. 담양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가 부족해서 담양스러운, 담양다운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고소한 흑임자, 그리고 남녀노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슈크림, 그리고 견과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몬드, 이렇게 세 가지 맛으로 현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일단 첫 번째로 모양도 대나무니까 신기해 하시고 이름 자체도 죽빵이라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조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죽빵 같은 경우에는 빵이다 보니까 대나무 식혜나 커피 같은 경우에도 잘 어울려서 같이 드시면 어울리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달한 밤양갱, 밤양갱이야. 양갱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바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담양스러운, 담양다운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저희의 마지막 목표는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나무를 활용한 디저트를 전 국민이 맛볼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통삼겹 바베큐와 직접 만든 두부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처음 시작은 한옥 스테이 숙박 고객을 위해서 준비한 식당이었는데요.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고 아름다운 풍광이 있다 보니 조금 특별하고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면 어떨까를 고민 많이 하다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루 전에 시즈닝한 고기를 저온 저장했다가 3시간 동안 항아리에서 구워내는 고기입니다. 야자숯은 항균작용이 있는 숯이에요. 그래서 그 불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주고 일단 몸에 좋은 숯이기 때문에 제가 야자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육과 직화구이의 한 중간 어디쯤 되는데요. 겉은 쫀득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네, 현재 저희 밭에서 직접 재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좀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손두부 정식을 시키시면 두부하고 부산김치하고 항아리 바베큐를 같이 맛보실 수 있고요. 항아리 바베큐만 시키셔서 현장에서 두부 추가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쌈 싸먹는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는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 묵은 김치에 바베큐 한 점, 마늘에 생와사비 얹어서 드시면 입안 가득 풍미가 생깁니다. 두부와 바베큐, 저희 보쌈 김치를 한 쌈에서 드시면 입안 가득 두부의 고소함이 번지거든요. 담양하면 국수, 뭐 떡갈비가 떠오르듯이 장성하면 항아리 바베큐가 떠오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희 가게는 일단 장성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위드쿡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쌀 베이킹 수제 요거트 전문점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오디라는 거를 재배를 하고 있고 좀 장성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약간 장성에 대표하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서 네,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요거트에서는요, 오디가 있고 딸기가 있고 그리고 복숭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쌀 베이킹 해가지고 마들렌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 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가루쌀이나 그냥 일반 밀가루 같은 경우는 나노 분쇄여가지고 되게 부드러운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 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방앗간에서 빻았을 때 약간 좀 크리스피한? 좀 거칠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마들렌하고는 조금 특색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네 그렇게 빻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일반 마들렌 같은 경우는 많이 부드럽다고 하시면 저희 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있는 오디이고요. 6월 달에 채취를 다 해서 그 냉동을 해가지고 제가 쓸 수 있게끔 장기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쓰고요. 6월 달 되면 또 다시 이제 채취하러 또 나가야 됩니다. 다른 요거트랑 또 다르게 가고 싶었고요. 생과를 쓰고 있고 으깨지 않고 자연을 살리고 싶어서 그 모습을 살리고 싶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들렌 같은 경우 사실 커피하고 궁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일주일, 최대 일주일, 그리고 오픈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 섭취해달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요거트는 그냥 지금 저 자체로도 맛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단 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꿀을 첨가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번외로 청국장을 살짝 넣어가지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드셔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디저트, 모든 메뉴들이 진원에서 나는, 그 장성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네, 좀 장성을 대표하는 네, 그런 디저트 카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제가 더 좋은 재료로, 더 건강한 맛으로, 더 좋은 디저트를 많이 만들 테니까,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